안녕하세요. 세냐초나라입니다. 우리 인간에게 참 유익한 식물입니다. 참나무입니다. 이제 도토리 열매도 달리기 시작합니다. 이 참나무는 참나무과 열매를 총칭해서 즉 상수리나 신갈나무, 갈참나무, 졸참나무, 굴참나무, 떡갈나무 등 도토리나 상수리가 열리는 나무를 총칭해서 참나무라고 합니다. 열매의 모습입니다. 이 열매가 익었을 때 이 도토리는 도토리 묵을 해서 먹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열매 껍질을 깨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1일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참나무는 무병장수의 명약으로도 통하고 천연 해독제로 통합니다. 이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참나무 잔 가지에는 독성이 없습니다. 해서 이 잔 가지를 채취를 해서 손가락 크기로 잘라가지고 용기에 담습니다. 해서 이 가지 전체를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부어서 3일 동안 두면은 까만 물이 우러나옵니다. 이 물을 수시로 차처럼 마시면은 이 술 중독, 농약 중독, 중금속 중독, 또 이뇨작용 등 모든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. 이것을 먹을 시는 야구르트 병 정도 양을 하루 3번 내지 4번 정도 마십니다.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잔가지 우름물을 절대 끓이지 않고 그대로 효소가 살아있도록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. 또한 이 참나무는 이 새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이 잎이나 줄기, 잔가지 등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참나무였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